교회 여행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면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집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자, 기도 어떻게 하겠죠?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집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잘 심겨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을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 길어서 같이 읽지는 않을 텐데 집사님이 부탁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기도하는 장면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같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잘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집사님이 외울 말씀으로 갖고 온 말씀을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데 집사님 잠깐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뽑아봤어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도 했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갔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신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면서 나누기를 원해요. 부족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지 그 증거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언제나 받았어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권위를, 사도들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성경책이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지금처럼 그때처럼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증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소유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낱말로 공유했다고 하는데 함께 공유했어요.
뭐 요한일서 1장 3절을 딱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차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는 안 그렇지만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 있는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고 나누는 기쁨으로 교제하는 증거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나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풍족하게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풍족하게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함. 지난주에 우리 안창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온유함을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나눔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진정한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증거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빠지지 않는 것.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썼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엄숙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조용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맞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예배가 늘 있었대요. 네, 증거였고 네 번째 증거였고 다섯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 전도예요. 전도.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매일매일 나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지 않는 너희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바깥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대요. 맞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전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부족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그 예배가 늘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가 일어났던 이 다섯 가지 증거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다섯 가지 증거를 늘 드러내기를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라는 어떤 낱말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이런 표지는 이렇게 다, 네 가지 어, 다섯
다섯 가지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성도 안의 교제와 나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경외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요 다섯 가지가 드러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크리스천 한인 교회도 이 다섯 가지가 일어나고 있나? 일어나고 있구나.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직접 모이진 못하지만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필요가 보이면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 보면 엄숙하지만 참 기쁨을 예배드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우리 집사님이라든가 많은 학생 형 누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보여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드레스덴 한인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자, 집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곧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이 사랑을,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